쓰던 거. 자, 부침가루 자체가 간도 돼 있고 마늘가루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굳이 간 더 할 필요 없어요. 해놓고 계란. 계란이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돼요. 어, 7개나 풀어요? 계란 넉넉하게 하세요. 다시 풀면 귀찮아요. 그런데 와이프가 나왔다 그러면. 뭐해? 어? 아 깜짝이야. 어, 나 깜짝 놀랐어 지금. 나도. 뭐해? 그녀가 보고 있을 때는 한 손으로 깨세요. 그럼 멋있다고 해줘요. 껍질은 안 보고 그려야 돼요. 네, 네. 노룩. 네, 노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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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어, 끝이 아니에요? 아 그렇구나. 참기름 넣으시는구나.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삼겹살을 구우면 늘 참기름을 마지막에 둘러서 휙 볶아서 해주셨는데 전 그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여기 육전에다가 계란물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. 하나 넣으면 돼요. 하나 가득 넣고. 자 그리고 소금. 그냥 소금이에요. 이렇게 3분의 1 숟가락 정도. 소금 넣어야 돼요. 간간해야 돼요, 계란물. 네. 자, 풀어주시고요. 됐어요. 진짜 끝났어요. 이제 할 거 없어. 후팬을 쓰세요. 왜냐하면 이걸 하나씩 붙이려면 일이 많아. 쫙 넣고 쫙 걷고 쫙 넣고 쫙 걷으면 세 판이면 될 것 같아요. 두 개로 하세요, 반드시. 후팬을 사용합니다. 기름만 살짝 둘러요. 기름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돼지고기가 많이 나오니까. 마블링을 뛰어넘는 고기 사이에 비계까지 있잖아. 연육도 필요 없고 밑간 안 해도 되니까. 소고기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요. 어, 더 쉽네요, 돼지가. 쉬워요. 이미 마블링이 고기 연육을 다 해놨어요, 이렇게. 어, 부드러우니까. 그다음부터 뭐야? 그냥 부치면 돼. 이거 불은 중약불 정도가 좋죠. 강불 하면 안 돼요. 계란이 꼬뭇해지면 뭔가 식감도 그렇고 맛도 좀 계란후라이 같더라고. 부침가루 묻히고. 묻히고 달걀 적셔서. 부치기도 쉬워요. 쇠고기는 자꾸 뜯어져가지고 힘든데 쟤는 부치기도 쉽고. 알레 소리가. 이제 모양이 조금 변하면 뒤집어서 먹으면 된다고. 이제 이때쯤 됐을 때 뒤집으면 돼요. 아우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참기름 냄새가 이미 탁 올라오면서 헉! 아 고소하겠다. 맛있겠다. 한 점 딱 먹고 싶다. 저 뜨거울 때 먹어요. 뜨거울 때 먹어야 진짜 맛있어. 아 저렇게 착착 쌓여가네요. 아니 대패 삼겹 방근이 저렇게 푸짐하게 나와요.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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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와 이렇게 푸짐하게? 5천 원의 기적. 와. 빠바바바바바바. 육전 배와 등장하십니다. 아 막걸리다 저거. 너무 맛있겠다. 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. 5천 원입니다. 5천 원. 요즘 물가에 상상도 못해. 상상도 못하죠. 어떻게? 그럼 말이 안 되죠.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요리야. 대박이다 진짜. 대박이다. 진짜. 영롱하죠? 앉았다. 드디어 앉았어. 찍어서. 어떻게 놓쳤어? 저거 설정 아닙니까? 설정이에요. 젓가락 넣으시는 거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? 힘이 없어요. 와. 돼지고기도 그렇고 심지어 삼겹살에 비계가 많잖아. 비계가 느끼하거나 냄새나거나 이런 거 근데 저건 블라인드 하면은 무슨 고기인지 모를 거예요. 모르는구나. 양파가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요. 이제 아삭아삭해서 양파의 매운 향이 살짝 올라오고 참 느끼할 수 있는데 저 양파 절임이 또 딱 잡아주지. 아우
진짜 저거 가서 해 먹어봐야겠다, 진짜. 아, 대패가 되게 좋은 재료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이건 또 먹을 게 따로 있어요. 궁합이 있어요. 궁합이 있어요. 또 뭐? 또 뭐? 김치? 얘랑 잘 어울릴 거 뭐 이제 쩝쩝 박사님들은 다 이미 아시고 이미 대입을 하셨는데 딱볶음면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맛있겠다. 갑자기 아, 또 흥분된다.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? 이걸 구워서 말아서 딱 먹으면 이거 얼마나 영롱해져. 난리 났어요. 이야. 이야, 진짜 이게 맛있겠다, 이거. 아, 저렇게 같이. 어떡해. 어, 나영씨 쓰러집니다. 이건 정말 너무 환장의 조합이다. 야, 이거는 와, 반칙. 와. 이건 안 마실 수가 없어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이건 완전 꿀조합. 왜냐면 매콤한 거에 이게 기름의 전이잖아. 그러니까 그게 궁합이. 정하고 확실히 이게 잘 붙네. 야. 그러면 하나 드셔야 돼. 이거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, 맛있어. 아, 먼저 미리 내리는데요. 맛있어. 일단 입만 다신다. 뭐야? 뭐야? 왜 안 줘? 마크 내렸는데. 자기가 들어갔어요. 마크 내렸는데. 마스크 내렸는데. 마스크 내렸는데. 뭐죠? 뭐죠? 어떻게? 어떻게? 혀만 날랑날랑거리시네. 미안해요. 너무 맛있어서. 야. 진짜 맛있겠다. 야. 와. 맛있어. 또 겨울엔 진짜 어울려요. 야, 이렇게 맛있어. 야, 이거 이만큼 쓰도 먹을 것 같아요. 이만큼 쓰도 먹을 것 같아요. 어, 입술 빨개진 거 봐요. 자, 우리 유수영 씨 입술 빨개졌어요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요. 4인 메뉴인데 지금 혼자 다 드셔. 내가 다 먹어. 1인 메뉴 됐어. 가성비도 좋고. 가성비 좋고. 맛도 있고. 5,000원어치. 대패 삼겹살로 이런 요리가 됩니다. 이번 주말에 꼭 도전해보세요. 남편,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.